이제 감성돔 시즌도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딱 보니까 남해 미조에 이제 마지막 감성돔이 씨알 좋은 감성돔들이 낚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딱 들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남해에 있는 미조 반녀라는 곳에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반녀는 들물, 선물 다 되는 곳인데 들물에는 좀 감성돔이 강세고 선물에는 물이 조금 세니까 참돔들이 잘 되는 그런 아주 그 전형적인 원류대가 지나가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7물인데 9시 한 반 정도가 만조가 됩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시간은 중물 정도 들은 한 6시 조금 넘은 7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중물 정도 이상 되는 물때 아주 좋은 그 들물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들물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들물에 씨알 좋은 감성돔 한 마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1호대입니다. 낚싯대는 1호대이고 감성돔 낚시하기 아주 적합한 연재래. 연재래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큰 대형급 감성돔이 입질을 해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그런 허리 힘이 좋은 그런 1호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닐은 3000번 닐에 원줄은 2.5호를 세팅을 했습니다. 2.5호를 세팅을 했고 목줄은 지금 2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호를 쓰려고 하다가 아마도 씨알이 괜찮은 감성돔이 입질을 할 것 같아서 목줄도 조금 이래 약간 굵게 한 2호 정도를 써봤습니다. 써보고 지금 찌는 1.5호, 수심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수심이니까 순간 수중을 이용해서 빨리 채비를 내릴 수 있는 채비로 해서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장에는 처음 할 때는 한 10m 정도 주고 했는데 지금 한 12m 정도. 그래도 지금 바닥이 안 걸리니까 지금 바닥을 한번 짚어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 씨알은 그래 안 크지만 당차네. 그래. 저절로 들어가 주네. 야, 아침 선물 좋다.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물이 딱 보니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감성돔 물이었는데 입질이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마리 오네요. 야, 입질에 살짝 걸렸네. 입질에 살짝 걸렸습니다. 자, 이제 물이 중물 정도 딱 되니까 본류는 지금 저기 욕지도 바깥 세종도 쪽으로 물이 쫙 증가하고 있고 그 물이 가는 그 본류에 저는 지류권에 밑밥을 줘가지고 그 지류권에서 언저리를 뒷줄을 삼았다 놨다 접었다 놨다 해서 딱 하니까 쥐가 싹 들어가는데 자, 한 마리 인사를 하니까 또 계속 오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는. 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다. 예, 좀 전에 입질을 한번 받았었는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본류대는 오른쪽에서 저 뒤에서 저 욕지 쪽으로 갔다가 저기 저 세둔도 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딱 방향이 조금씩 이제 물 세기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지는데 쟤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한 10cm 정도 들어가서 자글자글 하더만 갑자기 쭉 들어가는 입질이라서 채비를 좀 여유를 주고 했는데 감성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보니까 전형적인 감성돔 입질이네요.
감성된 입질이고, 지금 물이, 들물이 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요 물에, 잘 하면은 감성도 한 두세 마리 정도는 더 낚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이렇게 본류로 갔다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 물에, 감성돔이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하고, 지금 물이 조금 더 약해지면은, 퇴비를 비전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물이 좋은데, 조금 더 해보고, 퇴비를 한번 바꾸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씨가 사라지네요. 예, 아, 좋다. 자, 열어붙으면 안 돼. 자, 요거는 100% 감성돔입니다. 야, 참돔입니다. 참돔. 감성돔이네. 그래, 감성돔이지. 아이고, 그래, 반갑다. 야, 씨알이 왜 이랬냐, 그런데. 예, 자, 떴습니다. 예, 삼성동입니다. 야, 순간적으로 찌를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얼굴을 비주는구나. 네, 요런 씨알들은 마리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 물이 안 가져가지고 좀 멀리 원투를 하고 앞으로 오는 물에 딱 오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 받치길래 그요 주변에서 채비를 잡았다 놨다 하니까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자, 씨알은 귀엽지만은 그래도 힘은 당차네요. 자, 요런 감성돔은 마리수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좋네요. 요리 하다 보면 또큰 것도 옵니다. 야, 그래. 자, 이제 밑에 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험한 여가 아니라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좋다. 예, 수심은 지금 8m입니다. 8m. 야, 그래. 자, 오늘 마리수 한번 해보자. 씨알이 점차 굵어지네요. 요거는 40 조금 넘겠습니다. 씨알이 점차 좋아지네요. 자, 미조 감성돔. 자, 요거는 40 조금 넘네요. 은빛 찬란한 미조 감성돔. 자, 좀 씨알이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면서 수온도 조금 좋아졌고, 요거는 40cm가 조금 넘어가는데 조금 더 힘을 차네요. 좀더 힘을 쓰네요. 야, 하하하하하.